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목요일에 올리기 위해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리뷰 아이템은 핑크 립스틱 핑크 립제품입니다. 민가드는 봄 웜톤이라서 코랄 계열이 굉장히 잘 받는 편인데 참 이상하게도 핑크 계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쿨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받은 결과는 봄 웜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약간 핑크 립스틱에 대해 성애자, 약간 코랄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데 핑크 립스틱을 골라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 사무실에 있는 것만이고 집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그런 핑크 립스틱을 한 4-5가지 정도 리뷰해볼까 해요. 먼저 약간 저렴이와 고렴이로 나눠봤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나는 이니스프리 투 내추럴, 이건 약간 로드샵 저렴이. 이 두 가지는 입생로랑 그리고 겔라. 이 두 아이를 좀 비교해보면서 써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컬러감은 좀 다 달라요. 약간 쿨톤 핑크가 있고 약간 레드기 섞인 핑크가 있고 또 약간 오렌지가 섞인 핑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좀 어떤 발색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입생로랑 핑크색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분명히 나는 다른 컬러를 사려고 했는데 발라보니까 또 이 핑크 컬러가 예뻐서 이걸 샀어요. 이거는 입생로랑 틴트 13호예요. 약간 요런 핑크입니다. 약간 좀 쿨톤에게 되게 잘 어울릴만한 핑크죠. 그리고 또 다음 주자 고렴이, 요거는 겔랑 제품. 패키지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겔랑 제품의 002 컬러. 새거예요, 새거. 약간 발라보니까 이거는 좀 립글로즈처럼 좀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색감이 진하게 발색되진 않네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쿨한 핑크예요. 되게 피부 진짜 하얀 약간 아이린 그런 사람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세 번째 약간 저렴이 템 써볼게요. 이것도 새거입니다. 이거는 파우더 포룸 소내추럴 제품으로 컬러는 캔디팝 핑크입니다. 캔디팝 핑크. 발색 되게 잘 되네요. 예쁘다 이것도. 약간 이거는 웜톤, 봄 웜톤에게 잘 어울릴만한 핑크 컬러예요. 왠지 이거 제 얼굴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이니스프리 글로우 틴트 스틱 컬러는 소녀의 핑크빛 볼입니다. 이것도 약간 봄 웜톤에게 예쁜 컬러. 이게 너무 촉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풀어져 버렸어요. 근데 진짜 너무 촉촉한 타입 같아. 이렇게 제가 입술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색깔 어떤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어떤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제형도 다양하죠? 먼저 이 순서대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을 깨끗이 닦아주겠습니다. 입술색을 즐겨볼게요. 요즘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아이오펠 쿠션. 전 진짜 너무 건조해서 입술이 이렇게 맨날 각질이 일어나요. 입술 각질도 잠재워주는 이런 틴트나 립글로즈가 좋은 것 같아요. 입생로랑 제품 써볼게요. 써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구입하고 핑크를 너무 사다 보니까 갑자기 질려버려서 이거는 사놓고 진짜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발색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저는 특유의 이 입생로랑 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보았습니다.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약간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죠? 다음은
고렴이 겔랑 제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002 컬러, 여기 약간 투명한 듯 예뻤던 컬러죠. 향은 그 체리향 나요, 체리향. 약간 되게 립글로즈처럼 발리는 느낌인데 되게 촉촉해요.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 같아, 이런 거 어떡해. 약간 홍두깨? 홍두깨씩 뭐 이런 컬러 아니야? 어때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지? 홍두깨 같아. 홍두깨 같아요. 약간 이건 진짜 피부가 정말 하얀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 그나마 민가드니 이런 컬러가 어울리려면 이렇게 입술 안쪽에 또 진한 이런 핑크를 더해줘야 그나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이제 저렴이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막 입술에 많이 묻어나오는지 안 묻어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팁이 나가면, 저처럼 입술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 정리할 때 립밤 얹어놓고 이런 물티슈를 닦아내면 되게 깔끔하게 각질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티슈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입생틴트는 틴트라서 그런지 입술에 착색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저렴이 쏘 내추럴 요 세 번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이런 틴트 립글로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매트하게 느껴져요. 약간 발랐을 때 벨벳 느낌? 실키하다고 해야 되나? 어때요? 저는 이런 컬러가 더 잘 어울리죠? 봄 웜톤이라서 이렇게 좀 묻어나는 게 다른 거에 비해 덜한데, 저는 좀 이런 매트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색상은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저렴이를 발라볼게요. 사실 지속력과 뭐 입술에 묻어나는지 이런 테스트를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든 관계로 제가 발색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컬러, 아주 그냥 손에 닿으니까 이렇게 뭉개졌었죠? 요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약간 코랄 핑크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블러셔를 오렌지 계열을 해가지고 좀 입술이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컬러 입술 안 하고 체온에 닿았을 때 되게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고요. 좀 얼굴을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컬러 같아요. 약간 학생분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 없는 가격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손등에 발라봤잖아요. 한번 지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착색이 잘 됐고 색깔이 많이 남아있는지 볼까요? 근데 이런 착색이 많이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봤더니 입생틴트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좀 세 번째로 소내추럴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 겔랑과 이니스프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이거 발랐을 때 이걸 가장 먼저 바르긴 했지만 그렇게 시간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니스프리는 글로우 틴트라고 나온 제품인데 너무 착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니스프리 바른 뒤에 요거 입생 틴트를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가든이 오늘 애정하는 핑크 립스틱들을 소개해봤어요. 립스틱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핑크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핑크 립스틱은 맥의 그 임패션드도 되게 발음이 예뻐요. 다음에 그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컬러나 민가든에게 제일 잘 어울렸다는 컬러 같은 것도 추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날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